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코스닥이 모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도 올라주면서 네. 또 한 번 지수를 움직여주네요. 네,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도 올라가면서 코스닥만 굉장히 좀 세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미증시 상승을 봤을 때 좀 불안감이 있죠. 어제 미증시 상승은 일단은 이 연준위원회 한마디로 올랐던 건데 원래 비둘기파 의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투표권도 없는 위원회 발언이라서 큰 의미가 없는데 일단 시장은 과대난폭에 대한 반등을 했다. 다만 지금 미 국채 그 금리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서 과연 이 반등세가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부터 그동안 계속 빠지고 있던 셀트리온까지 올라와주면서 지수의 반등은 나와주고 있으나 지속적인 반등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결국 이 조정 상세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말씀 좀 드려볼 거고요. 어쨌든 2차 전지가 뭐 상당히 강한 건데 이게 잠깐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서 아직 안 올라간 정보도 말씀 좀 드려볼 거니까는 오늘 종목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다? 사실 네. 그런 종목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있죠, 사실은. 많이 있는데 네. 올라간 게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겁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 못 가던 첨보, 후성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는 건데 P&T도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못 올라갔다 그래서 사야 될 게 아니고 모멘텀이 좀 확실한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 미는 그 패턴이 있어요. 재료가 네.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그렇죠. 공략해보자. 그렇게 공략한 종목 중에 하나가 유아, 저출산, 중국하고 관련된 종목이었죠? 네. 바로 SMG 엔터인데 컨텐츠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좀 계속 좀 나을 거라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도 이번 양해에서 저출산 정책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3월 중에 또 정책 나온다고 하죠. 바로 SMG 엔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밀렸다 올라가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지난번에 보호해상 물량까지 다 매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버행 이슈가 풀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남은 구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좀 모멘텀 확실한 종목들은 좀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SMG 엔터는 추가적인 상승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44,500원까지 계속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휴스틸. 그러니까 오늘은 2차 전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셀트리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 경기 민간주가 조금 쉬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 유지해주고 있죠. 결국 우리 시장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양회를 보고서 양회에서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 5.5% 이상을 제시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음 주도 중국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관심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디가 올라갈 것인가를 봤을 때 그쪽을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모멘텀을 또 확실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한덕이 덕분에 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떤 종목의 키워드로 뽑혔을지 2030년까지 3배. 네, 바로 이제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올라가는 이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게 지금 이제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인데 이게 지금 2030년까지 3배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좋은 건 알고 있지만은 2030년까지 3배가 커질 거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처음에는 양극재만 올라갔다가 오늘 보시면 음극재 기업들, 그다음에 분리막, 그다음에 이제 이 전해액까지 자 올라가고 있는 건데. 보시면 지금 그 소재 금액 규모에서 지금 2022년까지는 지금 그 누가 보더라도 좀 작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 핵심 소재를 만드는 국가가 많지 않거든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해서 시장이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이요. 작년도가 70조 원이었는데 지금 2년 뒤에가 121조니까 거의 두 배 커지는 거고 이제 30년도에는 192조까지 커지기 때문에 70조 대비 거의 3배 커지는 겁니다.
이 전체 배터리 시장에 그러니까 이 리튬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70%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리튬 배터리가 70%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양극재가 60%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이 들어가는 건데 이 관련주 그러니까는 소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폐배터리 시장이 점화되고 있는 건데 지금 관련 소재를 캐낼 수 있는 국가가 그 어떤 소재를 국유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산을 제한하고 수출을 제한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좀 점화가 되고 있고 지금 3월 14일 날 유럽이 이제 유럽판 IRA 나오는데 거기서 이야기 나올 것이고 중국은 2년 뒤부터 폐배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 관련 주에서 또 지금 소재 기업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설비 쪽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게 그동안에 소재가 많이 올랐다면은 네. 눈에 안 띄었던 장비 그리고 부품 이런 맞아요. 종목들도 올라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설비와 관련된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웰크론한테이네요. 네.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네. 이 폐배터리에서 양극재를 추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설비를 공급하는 게 웰크론한테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재 기업들만 가고 있지만은 그 소재 기업들이 이런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설비를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웰크론한테이를 좀 봐야 되는 건데 포스코에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데 그 수산화 리튬을 또 이제 그 추출할 수 있는 그 설비를 공급하는 게 바로 웰크론한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MVL 농축 설비 국내 시장 30%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농축 설비는 이 원료 용액의 농도를 높이거나 이 수용액성에서 특정 성분만을 이제 좀 뽑아내는 그 고순도로 분리 결정화 시키는 건데 실제로 그 쉽게 말하면 고순도의 양극재를 원재료로 결정화해서 이거를 이제 정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웰크론한테이입니다. 그래서 그 설비 국내 시장에서 3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비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용제 회수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에서 소비하는 건데 이 분리막 회사가 또 용제 회수 설비 주문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주요 분리막 제조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앞다퉈서 지금 웰크론한테에게 용제 회수 설비를 좀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소재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그다음에 폐배터리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설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웰크론한테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기록해서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웰크론한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번 올랐다가요.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올라가는 종목들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좀 물릴 확률이 큰 건데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7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6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700원, 손절 가격은 4,6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웰크론한테이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이 선정되었을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날아간다. 네. 뭐 규제 풀리면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어떤 규제인지가 중요하죠. 로봇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지금까지 규제가 막혀 있었는데 네. 그걸 지난주에 풀었고 그 세부적인 상황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라이더, 순찰 로봇이 일상을 누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강 가서 치킨 시켜 먹을 때 치킨을 시키면 로봇 라이더가 온다. 이렇게 좀 그 시장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순찰을 로봇이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미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빨리 온다. 그래서 내년까지 로봇 규제를 확 풀기 때문에 이런 날이 금방 올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화재가 나면 이제 소화기를 탑재한 로봇이 가서 또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제 인간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것들인데 로봇이 하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첨단 로봇의 일상화가 좀 빨라진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미래 신성장 산업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로봇의 그 보도 통행을 허용해야 되고요. 공원 출입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난주에 됐고 뭐 수중 청소라든가 화재 현장에 로봇 투입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보완이 되죠. 그다음에 재예방까지 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 첨단 로봇 산업 발전을 옥죄는
39개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이게 어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연평균 지금 13% 크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도에는 3배가 커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2011년도에 로봇 시장이 37조 규모였거든요. 근데 2030년도에 109조 규모로 커지고 있어서, 커지고 있는 시장에 지금 규제까지 풀기 때문에, 이 39개의 규제가 지금 옥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여기서 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로봇 종목을 하나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서 규제가 풀린다. 순찰하는 로봇. 상상이 아직은 네. 안 가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같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스맥을 오랜만에 스맥을 네. 또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웬만한 로봇주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스맥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로봇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화 설비, 그러니까 공작기계 쪽이다 보니까 좀 늦는 경우인데 결국 물류 설비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공작기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스맥을 봐야겠다라는 내용인데 공작기계부터 이제 뭐 자동화 장비, 융복합 장비 등 이런 것들을 좀 제조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솔루션을 좀 제시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지금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로봇 자동화 쪽이지만은 이 솔루션이 지금 미국 쪽에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매출액이 1670억 나왔고 이게 그 전년 대비 30% 늘어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히 스맥이 왜 지금까지 못 올라왔냐면 그 전년도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몇 년째 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31억 났는데 흑자 전환됐는데 대규모 흑자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로봇이나 AI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무서워하게 되는데 스맥도 원래 재작년까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만은 대규모 흑자 전환되면서 매출까지 찍히면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로봇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 공정에 들어가는 그 폐배터리 재사용 공정에 들어가는 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정 장비 구축 사업에 참가해서 이미 작년에 참가해가지고요 실증을 완료했고 로봇 기술과 공정 자동화의 노하우를 선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맥 같은 경우는 로봇의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폐배터리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자동화 그 장치 솔루션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주기도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레인보우라든가 그다음에 뭐 SBTT 그런 것도 보게 되면은 주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스맥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조정 끝에 2차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상승을 시도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그 저가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편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6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18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600원, 손절가는 2,18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네. 2차 전지 하나, 로봇 하나 이렇게 드렸고요. 그 외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을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꽤 많은 수익 났는데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을 했을 때 수익 날 수 있을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최현덕 검색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로봇과 관련한 일정이 있나요? 라는 글을 봤는데 시청자분이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무료방송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